박수 안 친 사람도 끝까지 안 쳐요? 자, 리듬 박수 한번 해요. 울고 넘는 우리님과 무랑아 저고리가 구주미 전인구려 왕검이 고개마다 구비마다 울어서 소리쳐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여기 중간 박수 한번 주세요. 김홍국이보다 좀 잘하지요. 그래, 너희? 나훈아 씨보다는 못해, 너희? 야, 아싸, 좋다. 아이씨고. 구원이 구르는 산고, 나를 두고 가는 이마. 기나 사랑님께 빌고 가소. 도토리 묵을 사서 허리춤에 달아주며 간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근본이야. 차렷. 옹배가 같이 한번 할까?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님은 이제 한 8년 전에 돌아가셨네. 네, 이제 78세. 나 나이가 이제 연세가 78세에 돌아가셨는데, 야,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미자 선생님 노래네. 그 노래 한번 흥고. 아니, 나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알고 보니까 씨발, 겨울 옷을 입고 자빠졌네. 미친놈의 새끼가. 어쩐지 덥네. 나는 옷을 웬만하면 안 벗으려고 그래. 옆모습을 딱 보면 S라인이잖아, 솔직한 말로. 예, 요렇게 봐봐. S라인 정확하죠? 예, 그죠? 사람은, 예, 자그로 이제, 근데 배가 나오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 솔직히. 배가 나오니까 소변 볼 때 내가 내 것을 못 보여. 그죠? 예, 여기 본래도 자꾸, 또 요것이 나오는 만큼 요것이 자꾸 속으로 들어가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보내.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간 잡아놓고, 이제 씻어야 될 거 아니요. 아주 이제 거울에 딱 비춰놓고 잘 있나 못 있나 보고 이제 그 한번 궁금하면 손가락으로 탁 해가지고 쑥 당겨 딱 통 넘어 싹 들어가 버려 이제. 이거 뱃살은 빼는 게 좋네. 네. 자 이제 예전 노래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했던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하여간 저 뒤에 서 있는 새끼들 박수 안 쳐요. 에이 진짜 이씨. 자 리듬 박수 한번 치면 좋아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하품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가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을 밝게 멍이 들어서 아무쪼록 우리 어머님들 사시는 동안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이 각설이 고구마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어머님들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 사연은 가슴에 안고 혼일도 기다리는 동백아 다시 가시님은 그온지 그 어느 날에 경례. 자, 노래는 이제 춤추면서 불러야 되네. 춤, 가자, 춤. 자, 엉덩이 쳐다보지 마세요, 창피해. 아이고. 사랑을 알고 살면 고마라 속에 혼자 지키려니 순정해 들고 다시 홍보야 홍보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하늘에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춤 발목만 까딱까딱 하면 춤이 돼요 춤 못 추는 분들은 요 춤 배워 짝짝 지리 야 구름에 쌓인 달을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하늘이 믿으시는 내 사랑 구름을 걷어두는 바람이 분다 차렷 경례 살면서도 말 못한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사랑을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저 세월
됐어. 이쪽에 박수 안 친 사람들 내 엉덩이를 쳐다봐라. 끝까지 박수 안 쳐야 못해. 에이씨, 쉴 때까지, 쉴 때까지. 개인적 저마다 젊은 사랑을 하면서도 시달린 이별 숨기고 살아도 당신도 그런저런 슬픔이 있겠지만 아버지 신난다! 내 앞에 미소를 지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보라니 넌 잘하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저 세월이 너무 길어서 언제 한번 그런 날을 가요 심연고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자리야 경례 네, 아미셔 가자. 아름답고 미운새 한시한시 남자의 애간장만 태우는 여자 한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운새 다같이 나를 울린다 시키로 사랑인가 아미세야 아미세야 자 힘차게 박수 축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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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할 수 없는 새 하늘새 당신 남자의 약함만은 그대의 여자 간다고 말만 하며 눈물 흘리네 떠나려면 잠을 주는 아름다운 미운 새 준비하시고 울린다 신기루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헤이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자리요 좋네 그리고 강원도 각설이는 5명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강원도 출신 각설이는 5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대상을 딴 품바는 300명 중에 15명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언제 저는 고향이 강원도 태백입니다. 황지 71번지 고려병원 아시죠? 고려병원 뒤쪽이 저희 이제 할아버지 이제
집이었고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기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인사드립니다. 다시 이제 처음 이제 오신 분들 있으니까. 자, 2009년 무한일로 품방 명인대에서 4대 품방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강원도 태백 출신 품방입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이럴 때 박수 안 치는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야. 뭐. 자, 갑시다. 자, 첫 던지게 출. 보여줄까? 상체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고대야. 명치기 나의 것이야. 친구야, 우리 무척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난 이 새끼. 네가 있어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야. 박수 한번 주세요. 쭉 기타로 너는 나의 고배야. 천년지기 나의 것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새끼, 네가 있어 외로워지지 않아.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떠난 이 새끼, 네가 있어 외로지 않아.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세요. 처리한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진짜. 기리는 고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해주기 천리 타야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참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하느니 달려갑니다. 형님은 춤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냥 그런데 이게 좋은 거야.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즐겨야 되는 거야. 그래, 열심히 한번 쳐요.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한참 술에 서름을 타서 마셔도 마음은 고향 하늘 달려갑니다. 잘했다 형이야. 잡고 간자 씻고 수수 씻네 품에 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드문 어린 보따리에 향옥빛이 젖어드네. 좋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다시 한번 품바 각설이 고구마 다시 한번 차렷 경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다. 세상이 원망하랴 내 아내를 원망하랴 우리 동생 해숙이야 행복하게 살아다오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인생의 길은 몇 굽이냐 요정 철이 꽃이 피네 무정 철이 눈이 오네 어떤 대목이냐면 6.25 전쟁 통해 북한에서 남으로 피난 오다가 토끼 같은 자식 세다고 우리 마누라를 그 전쟁 통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 찾는 그런 슬픈 장면입니다. 자, 우리 여기 여성분께 연기 좀 잘 해달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례 경례대가리 속으로. 그렇지. 아니, 대가리 정중히 90도로 해야 되니까. 차렷 경례 대가리 쑥그리고 그렇지. 그래, 우리 이제 누님은 여기 앉아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네. 아무것도 할게 없어. 자, 이제 절로 좀 앞으로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나를 쳐다봐. 이제. 또 이제 앉는 자세 보니까 한지가 한 3일 정도 됐네. 그래. 아이고, 딱 보면 알아. 자, 이제 표정 얘기 슬픈 장면이니까 조금 슬픈 이제 표정을 지어주면 되거든요. 아셨죠? 다시 한번 열심히 좀 해주라고 박수 한번 줘요. 그래. 자,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이 돼. 제가 이제 뮤직 하면 여러분들이 큐 한번 되겠습니다. 연습 한 번만. 자, 뮤직! 큐! 자, 안 맞잖아.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이 문제네. 아, 진짜. 저기, 우리 영월 분들은 잘하는데 춘천이나 원주 이 새끼들이 문제라니까. 혹시 춘천에서 원주는 없죠? 있어요? 그분들은 또 이제 그 배움에 지식이 많기도 교양이 많아. 저 아프리카나 저 소말리에서 온 새끼들의 문제지 이제. 이쪽도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쪽만. 이쪽은 잘하니까 냅두고. 이쪽만. 자, 뮤직! 밥을 안 처먹었어요, 다들? 크게 한번 해줘. 진짜 갑니다. 자,
표정력이 감정이 이제 슬슬 올리고 자 뮤직 큐. 이웃이여 난가 보형제들 간에 피 흘리는 포화 속에서 우리 토끼 같은 다시 마누라를 잃어버린 지 건 17년 당신 시시 저 뭐지 졸리요? 아니 나를 쳐다보라니까 이러고 있어. 아니 나를 쳐다보라니까. 나를 쳐다봐야지. 아니죠. 이제 자세는 이렇게 하고 대가리만 살짝 돌려서 나를 쳐다보면 돼. 이제 강원도는 또 머리를 갖다가 대가빨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대가빨이를 좀 쳐다보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또 슬픈 감정 이제 엔지 없이 갑시다. 이제 엔지 없이 다시 한번 뮤직 큐. 6.25 했던 거 또 하나 이게 짜증나겠거든. 6.25 난가부 형제들 간에 피 흘리는 포화 속에서 우리 토끼 같은 자식 마누라 잃어버렸지. 어이 17년 당신은 어디 있단 말이야. 아니 저기 보이는 저 여인은 시시시 연방에게 또 웃고 시간이 슬슬 또 아니 왜 이런 표정 있잖아. 아니 봐봐 이런 표정 울고 싶지만 울 수 없는 표정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좀 한번 해주라는 얘기지. 야 연기가 힘들어. 박수 한번 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갑시다. 다시 한번 루제 큐. 당신은 어디 있단 말이오. 아니 저기 보이는 저기는 내가 그 표로 찾아매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여보 어디 있다 이제 왔단 말이오. 여보 오라고 이씨. 아니 왜냐 아 나 답답해 죽겠는데 진짜. 하나님 부처님 당신들은 역시 공평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 이쁜 몸매를 주셨지만 나쁜 대가리를 주셨잖아요. 남성들 누구들 명심해. 여자가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좀 괜찮다 싶으면 대가리가 안 좋아요. 서울대학교 이쁜 여자가 별로 없어. 여자가 좀 풍모하고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야 머리가 영특하고 대가리가 좋네. 도대체 말로. 아니 이제 드라마나 보면은 신성희 씨가 옛날에 영화에서 3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어. 30년 만에 첫사랑을 딱 만났는데 야 반갑다 이게 아니잖아. 허니 여보 딱 세 번 딱 부르면 우리 엄영란 씨가 여보 이러면서 달려와서 딱 안기는 그 씬을 해달라는 얘기지. 예. 안기는 안 안겨도 돼. 안기는 척만 하면 되니까 세 번 딱 부르면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줘. 열심히 해주라고. 아. 그쪽도 박수 한번 줘. 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진짜요. 자 이제 가옵니다. 다시 한번 야 뮤직퀴 안 했잖아. 뮤직퀴 해야지 감독님이 사인을 줘야 돼. 다시 한번 뮤직 큐. 아니 저기 보이는 저 여인은 내가 그토록 찾아매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어디 있다 이제 왔단 말이오. 여보 이 아니 세 번씩 아니 세 번 딱 하면 딱 일어나면 뭐 벌써 엉덩이를 두수 이렇게 해. 아니 봐봐 여보 통 이렇게 딱 오면 이게 쉽잖아. 마음속으로 세 번은 세란 얘기지 이제. 아니 괜찮아 이제 누님 하나가 이제 얼마나 많은 분이 즐거워해.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 세 번 딱 부르면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뮤직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리 마음 아닌가. 여보 아따 마대 굶은 감 소리. 아, 딴 남자들은 저 손만 올리는데 안기는 맛이 철저히 감기네 또. 당신이 그렇게 없어지고 3년 후에 당신의 시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갔다고. 이 못난 아들 만나 제사상도 한번 못 올리고 오늘 이고종을 평정제에서 우리 부모님 제사상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된다니 한 참 이제 무릎을 꿇어 이제 정식을 해야지 이제. 여기 이제 술을 한 잔 따르야지. 아버님 아니 이제 내가 술잔을 들면은 영변아 제사 안 지내봤나. 어찌 그렇게 가신단 말입니까? 당신의 며느리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못난 아들, 당신의 며느리와 함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술잔 한번 올리겠습니다. 요은병은 요 세 번 나눠서 따라야지. 아 진짜 제사는 세 번은 나눠서 따라는 거요. 두 번 더 따로.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얼굴은 이쁘고 몸매는 좋은데 대머리가 안 좋아요. 어쩌겠습니까? 17년 만에 찾아서 열심히 그래도 살아야지. 이제 절을 또 해야 되네. 절은 이제 절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네 번, 두 번 반만 하겠군. 자, 아버님 어머니, 당신의 며느리 이 못난 아들 절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아니 근데 내가 얘기할 때는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어젯밤 꿈속에 어머님이 그 고왔던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던데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어머님의 모습은 혼데간데 보이진 않고 눈물 젖은 어머님의 베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더이다. 어찌 그리도 하신단 말입니까? 어머니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잖아. 엄마만 해주고 또 아버지 말을 안 해주면 아버지가 또 서운하다고. 아버지도 하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한번 더 숙이고 있어요. 그렇지. 조금 더 숙이면 좋네. 그렇지. 아니면 그냥 아예 퍼질러버려.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님 해주고 이제. 아버지, 이 못난 아들 오늘 드디어 첫 제사상 올립니다. 우리 마누라 당신의 손자 손녀와 함께 한평생 아버님과 어머님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립습니다. 아버지 보고픕니다. 아버지 이럴 때 박수 안 친 새끼들은 이상한 새끼들입니다. 일어서 한번 반나만 첫 번째 드리는 절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항상 사신 내내 건강하시라고 드리는 절이요. 두 번째 절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부디 그곳 하늘 아래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 하시라고 만복의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행복하고 사신 내내 건강하시라고 절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머니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왜 따로 해요? 아니 힘들까봐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아, 그래 이왕에 하는 건 이제 좀 복 받으세요. 이럴 때 박수 안 친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런 거 아주. 이제 반대. 그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전쟁통에 헤어지는 통에 결혼식을 한번 못 올렸네. 그래서 결혼식도 해야 되는데 결혼식 하자면 당신 좀 힘드니까 한 5분만 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저기 뒤에 가서 예식복을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요거 받아. 이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몰라. 아로마 여은병아 이건 피톤치드요. 이제 뭘 아 좀 알았어. 다시 돌려. 아 이렇게 섹시할 것 같으시나. 아 코가 어쩜 이렇게 이쁘니 진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제 계시는 분들도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뭐냐면은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라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젊은 분들. 예, 아시죠? 피톤치드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운동을 하시려고 등산을 가죠. 이런 고수부지에서 운동하실 분도 있어. 강도처럼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예.
준비가 그렇지 뭐. 저하고도 얼마나 좋겠어. 에이씨, 그만하면 열다섯 명 하잖아. 에이, 더 좋네, 씨. 다시 한 번, 춤. 하야, 뛰지 마라. 꽃이라 가슴시리 우리 꽃게기 주림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셔서 적은 높이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른 잊고 살았던 한마늘 보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물던 슬픈 곡조니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우리 저기 끊지 말고 계속하자. 끊지 말고 다음 저 뒤에 형마님 준비하셔. 준비하셔. 끊지 말고 계속 가. 하야 굳이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고기 꽁개여 수림배 잡고 남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적은 높이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른 잊고 살았던 한마늘 보릿고개여 불길이 꺾어 물던 슬픈 곡조니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니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어머니 차렷 경례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못 잊어 그리워지며 내 마음 서글 퍼지네 다같이 내게도 사랑해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오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뿐입니다 예. 시간이 흘러서 가면 아픔은 잊혀진다고 남들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네 같이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롯이 당신
뿐이라오.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 뿐입니다. 네. 아, 어저께 잠을 잘못 잤나봐. 허리가 땡겨. 아우, 이제 허리가 좀 풀리기 시작하네.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롯이 당신 뿐이라고.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 뿐입니다.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롯이 당신 뿐이라고. 이제 대갈팔이 아파 죽겠네. 이제 농간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2시간 봐야지. 이제 못 쉬겠습니다. 칠봉이 왔어. 이제 칠봉이요. 어. 아이고 칠봉이 이제 분반이 모셔볼게. 아이고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혼자서 2시간 넘게 생각받아주세요. 사나이 한글만 고향에만 살 수 있나. 젊어서 내라는 고생을 이 몸을 뭐라 신기 끝이 없어도 일곱 번 쓰고 일어서게 나 그대 충전 마마 소문이 만족하오라. 항상 하신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오. 고맙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똑같이 생겼지, 신랑가하고. 속아서만 살 수 있나. 진실한 사랑 앞에 숨을 불러라. 불같은 질문 가슴이가 있는데 웃음 철이 없네. 바치고 경례.